80 가까운 노인이 자전거 타다 넘어지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지만 그게 대통령, 그것도 미국 대통령이라면 얘기가 다릅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또 한 번 건강 이상설에 휘말렸습니다. 사공성근 기자입니다. 휴일을 맞아 자신의 별장 인근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자전거를 타다 마주한 취재진과 시민들 쪽으로 다가갑니다. 그런데 자전거를 멈추려던 순간 갑자기 옆으로 쓰러집니다. 체면을 구긴 바이든 대통령은 애꿎은 페달 탓을 해봅니다. Keep on taking these things off. I got my split cone. 백악관은 의료적 치료를 필요치 않은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오후 상태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세 번이나 제자리 뛰기를 하며 건재함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79세인 바이든 대통령의 건강 문제는 후보 시절부터 줄곧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3월에는 대통령 전용기에 오르다 발을 헛디뎌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우크라이나 전쟁 등 어려운 현안을 마주한 고령의 대통령에게 간만에 휴식을 떠나는 헬기장에서도 기자들의 질문 세례가 이어지자 구원투수로 나선 건 영부인이었습니다. 미국 현지에서는 질 여사가 적절한 내조를 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그동안 우호적이었던 매체의 여론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지며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역전당했습니다. But no, we do hope that Biden's okay. Because that was a hard fall. That was scary. 악재가 겹친 바이든 대통령. 오는 11월 중간선거뿐 아니라 재선 도전까지 위태롭다는 말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